문재인 대통령은 15분간의 통화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통화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번이나 먼저 한국에 전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K-방역을 통해 한국에 대한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국의 참가를 요청하려 한다는 분석과 우려가 있었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졌고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G7이라고 불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6개국은 방역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만이 수치상으로는 잘 대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외 어느 전문가나 언론도 칭찬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통계를 의도적으로 줄인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국내 커뮤니티 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반에서 꼴찌 하는 애들이 모여서 컨닝해봐야 성적이 안 오른다는 것을 알고 그냥 반에서 1등하는 애를 부른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유저 성적표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센터 수장을 데리고 오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동안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7개 선진국 모임은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내며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인 한국을 초청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7개국만 포함된 G7 체제를 허물고 새롭게 G11 시스템을 만드는데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까지 포함한 G12 체제를 놓고 문 대통령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G7뿐만 아니라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는 곳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한국은 2019년 G7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창설하기로 한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영국, 독일, 일본 등 8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의사를 밝혔으며 여기에 프랑스와 캐나다가 승인함으로써 한국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K-방역에서 AI를 통해서 빠르게 진단키트를 생산해 전세계에 보급했고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점 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의 참여를 이끈 프랑스와 캐나다는 감염병 방역에 있어서는 한국을 배우겠다며 도움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프랭크 스미스 기자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작고 평범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선진국이며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12개 경제대국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제품은 실제로 모든 국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다양한 분야의 리더라고 말하면서 첨단 기술 분야를 살펴보면 마이크로칩과 컴퓨터, 텔레비전, 세탁기, 자동차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바이오 의학 분야를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를 괴롭히는 바이러스 위기를 관리할 때 확실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리더십을 입증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캐나다 기자의 말처럼 한국이 코일구 치료제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코일구 치료제에서 한국이 가장 빠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은 코일구의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가 안정성과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저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지는 렘데시비르가 굉장히 많은 임상실험을 했지만 어느 정도 치료효과는 있었음에도 치명률을 낮추지 못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렘데시비르가 회복에 도움을 주겠지만 너무 큰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한 제약회사가 인간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페롯의 실험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를 얻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최대 100배 이상까지 감소하는 뚜렷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넥신 컨소시엄은 코일구 백신 후보 물질 GX19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백신 중 처음으로 신청된 임상시험이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던 클로로퀸은 부작용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고 아베가 기대했던 아비건도 부작용이 심해서 실제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최근 중국과 영국에서도 치료제 개발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못지않게 빠르게 개발하고 있기에 가장 빨리 치료제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초대하고 싶다고 밝히자 일본 외무성 간부가 아시아 유일한 G7 참가국이라는 일본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으로 전 세계를 호령해왔지만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 보여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G7국으로 리더십을 보여주기는커녕 일본에서는 전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진단키트를 의식하고 자신들은 15분 만에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만들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진단키트에 어이없는 성능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요미우리 신문은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연구팀이 이 가니키트를 이용한 검사에서 양성이 된 사람들을 대형 장비로 재검사한 결과 약 90%가 음성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히라타 중앙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608명을 가니키트로 검사한 결과 58명이 양성이었는데 다시 정밀검사해보니 이 중 89.7%는 음성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진단키트나 방역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한국이 전세계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 수출하는 진단키트를 일본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일본은 성능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진단키트는 제대로 수출되지 못했고 일본은 자체 개발한 형편없는 진단키트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줄곧 문제가 되었던 아베노 마스크는 지금까지도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트위터 계정에서 정부에서 1개월 만에 재밌는 것을 받았다며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후생노동성에서 보낸 그 유명한 아베노 마스크 두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받은 곳은 100명이 지내는 기숙사였는데 한 주사당 두 장씩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기숙사 전체에 두 장이 배정됐다는 안내문이 써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너무 갖고 싶은 이들은 5월 말부터 신청하면 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재난지원금도 아날로그 행정에 가로막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주 만에 98%가 지급받았던 한국과 달리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빨리 지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일 이달 안으로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에 대한 입국 규제 완화 협상을 개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규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입국을 연장하겠다는 데는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검사 수를 다른 국가들처럼 늘리지 않고 있기에 숨어있는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전체에 감염이 퍼지도록 퍼져서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추측되는데 한국인이 일본에 갔다가 오면 해외 입국자 전원을 검사하기 때문에 일본발 무증상 감염자가 대거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괜히 한국 사람들을 입국시켰다가 아베 정권의 거짓말과 일본의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일본의 확산 정도를 감추려면 한국인을 입국시키면 안 된다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동안 G7 국가이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큰 입지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지금 한국이 급부상하는 것이 탐탁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장악했던 일본의 반도체 가전은 이미 한국에 밀려났고 이번 팬데믹의 방역에 있어서도 한국에 완패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같은 한국의 질주를 막고자 수출 규제를 감행하고 경제 보복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말까지 일본이 요구한 대로 조치했으니 수출 규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본은 끝내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WTO 제소를 제기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출 규제로 인한 일본의 피해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과 이번 감염병 여파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일 블룸버그는 데이코쿠 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일본에서 200개 업체가 도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여행객 급감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호텔 여관이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과 의류 잡화, 신발 소매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 여행 관련 업종이 많아서 한국인들이 여행을 안 가기 시작하면서 타격을 받았고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완전히 문을 닫았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폐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세계 10대 수출 대국의 수출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나 감소했고 2위 미국의 3월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9.3%나 줄었습니다. 세계 4위 일본의 3월 수출액은 전년보다 8.9% 감소했습니다. 세계 6위의 한국 수출액은 463억 5,300만 달러로 줄어 전년 대비 1.4%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10대 수출국 중에서는 감소폭이 가장 작아 순위가 작년 7위에서 6위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감염병 사태에서 경제적 피해를 피하지는 못했지만 주요 수출국 중에서는 가장 피해가 적었습니다. 한국은 봉쇄나 통제를 하지 않고 방역을 성공하여 경제적 피해를 줄였지만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이 줄었지만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에서는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진단키트에 이어 한국의 의료용 방진복은 무려 124,000%가 증가하며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라텍스 장갑, 손소독제 수출도 전년 대비 급증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K방역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냈고 경제까지도 살려내는 놀라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에 서방에서는 한국에 매일 벌어지는 일들을 주목해왔습니다. 특히 줄어드는 확진자 숫자는 많은 국가를 희망에 부풀게 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는데요. 최근 한국의 새로운 행보는 미국 언론들에게 다시 한번 극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급상승했다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이런 맥락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행동은 또 다른 의미로 주목받습니다. 일본은 이제 독립적인 방역 모범국을 자처하면서 파격적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해 이번 사태 이후 중국과 대립을 격화할 거로도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적극 한국을 끌어들이며 미중 간에 한국을 내세워서 긴장을 고조시키고도 있습니다. 첫 번째, 워싱턴포스트가 바라본 한국.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단행한 한국의 등교 개학 상황을 사진기사로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26일 인터넷판 첫 머릿기사로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한국은 어떻게 학교를 다시 열었나 라는 제목으로 9장의 사진을 실으면서 이 사진들은 학생과 교사들이 어떻게 이 질병을 막으려 노력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개학하는 나라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시작된 것인데 유독 한국에 대해서 대서특필한 것은 미국은 한국을 가장 발달한 방역 표본으로 본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 역시 개학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조명하는 것은 미국에도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미국도 이를 적극 모방하여 자국의 방역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별 투명 플라스틱 칸막이가 쳐진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학생들, 칸막이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 중인 학생들,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대구 정화여고 교사들의 모습이 보도되며 한국 학교의 등교 자체가 미국에서 메인 뉴스로 등장한 모습입니다. 한국이 성공적으로 이를 컨트롤한다면 많은 국가들은 이 방식을 적극 채용할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서 주변국은 더욱 한국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미국 정부가 제시하는 팬데믹 중국 책임론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아베 총리, 중국의 폭탄 발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매체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기원해 세계로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안 그래도 이것으로 예민한 와중에 적극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코로나19 기원 문제는 엄격히 과학의 문제이자 사실과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행위는 세계보건기구 WHO와 의학 전문가의 의견에도 위배된다며 국제사회를 비롯해 중일 양국의 공동 방역 노력과 기대에도 어긋난다고 적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중국에 마스크 등을 기부하면서 양국이 방역 노력에 협조하자고 했지만 현재 가장 첨예하게 대립 중인 팬데믹 책임론을 미국 편에 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이 강력 대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어권 5개국의 5 아이즈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경우는 드물게 보였으나 G7에 속하는 주요 국가인 일본이 노골적으로 미국 편을 들면서 중국이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NHK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는 중국에서 세계로 퍼졌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중국 해군력이 일본을 압도한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생각 후 열도 문제가 있는 일본은 더욱 미국 편에 서서 중국에 대항하는 형태로 갈 것이 확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중국의 저항감을 본격적으로 나타냅니다. 세 번째, 일본 정부, 중국 통신 장비들 모두 거부. 일본이 본격적으로 미국과 같은 라인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정황이 동시다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가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중국산 정보통신기기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 업체가 만드는 통신기기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달 운용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이 조치로 일본 중앙부처는 이미 화웨이와 GTE 등 중국 업체 제품을 조달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미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통신기기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신들의 공공기관에 하는 방식을 일본도 거의 그대로 카피해 가져온 것입니다. 이른바 미국의 중국 고립 작전에 일본도 힘을 보태면서 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보여왔던 친중적인 모습이 있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대폭 친중 행보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중국 배제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담수화 사업 중국 기업 배제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 에너지 수자원부는 26일 소렉2 담수화 공장 프로젝트에서 홍콩의 대기업 허치슨 홀딩스의 입찰을 거절하고 자국 내 담수업체인 IDE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행보는 의외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해왔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중국 기업은 이스라엘 대도시인 텔 아비브의 경전철망 건설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최대 항구 도시인 하이파와 아시도드 개발 계약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양국이 밀착 조짐을 보이자 미국은 중동 지역의 핵심 우방인 이스라엘에 대한 중국의 투자와 정탐 행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달 초 예루살렘을 방문해 이스라엘에 대한 중국 투자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현지 언론도 미국이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사회 기반시설 사업을 비롯해 5세대 이동 통신망 구축에 중국 기업을 채택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국면에 미국은 중국 배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중국은 한국을 내세워서 각국에 일종의 경고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과 같이 중국과 소통하라. 팬데믹 사태로 글로벌에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중국 당국이 관영 언론 등을 통해 한국을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27일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양단스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과 한국 모두 코로나19로 큰 영향을 받았으므로 신속 통로가 양국의 경제 무역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속 통로는 한중 양국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인 절차 간소화 제도인데 중국 언론이 전문가를 이용해 필요하며 유익한 제도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사드 배치로 오랫동안 침체에 있었다면서 이제 양측은 전염병 방역 협력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무역 토대를 다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속 통로를 통하면 2주 격리 기간이 1-2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는 전염병 상황을 정치화하고 중국과의 상호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국내에서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정치적 편견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여야만 중국과 신속 통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당국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한국에 관한 언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언론이나 당국의 언급은 한국의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에는 한중 양국을 동시에 방역 모범국으로 치켜세우며 양국을 동급화시키는 모습도 나왔는데 이제는 코로나 상황에 정치협력도 잘하는 나라로 한국을 언급해 자칫 미중 간의 갈등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일본까지도 팬데믹 책임론을 자신들에게 돌리며 사실상 기댈 수 있는 나라가 공산권 외에는 많이 없으므로 한국에 좀 더 접근을 해오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대사관의 발언은 한국 당국을 긴장시킵니다. 여섯 번째, 중국. 한국의 홍콩 보안법 관련 지지 요청. 중국은 현재 미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재정을 추진 중인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내용을 한국 정부가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가 지난 22일 열리면서 해당 입법에 관한 내용을 한국 외교부와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며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공유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홍콩 보안법의 정당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지난 24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화는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서 핵심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왔다며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한국 측의 홍콩 관련 국가안전법에 관한 배경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이고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뜻밖의 홍콩 보안법 문제에서 미중 간의 한쪽의 지지를 표명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 주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홍콩 보안법은 미국에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트럼프. 이번 주 뭔가 있을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이번 주 중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28일 홍콩 보안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제재 등 경고장을 날려온 미국이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는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이 이어지자 여러분이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어떤 것이라며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하게 라고 말하며 홍콩 보안법에 관한 강력 대응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그동안 경고 내지 엄포 수준이던 대중국 제재 내지 보복 조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중국과 갈등 고조가 우려됩니다. 여기에 팬데믹 책임론까지 덧붙여졌기 때문에 미국의 특단의 조치가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레디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홍콩 구안법 추진이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아주 짜증이나 미중 무역 합의가 그에게 이전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은 중국에게 미국 대신 보복을 당하는 상황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팬데믹과 홍콩 갈등으로 인한 불똥이 한국으로 튀지 않을지 관계 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